화물연대가 6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업계와 철강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신차 출고 지연은 물론이고 침수 피해를 입은 제철소 복구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아이오닉5와 투싼 등 현대차의 주요 차종들을 생산하는 울산 공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수백 대의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항만과 대리점까지 옮기는 이른바 로드 탁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총파업에 대비해 부품을 비축해 놓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파업 당시 완성차 업계는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6천여 대의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비상이 걸린 건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포스코 포항 제철소의 경우 이번 파업으로 복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포항 공장에서 출하하는 8천 톤의 물량을 차량이 없어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는 파업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생산 차질 등 모두 19건의 기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고 지연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게 가중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계도 참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부터 배송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어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